자, 스틸 스노우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로 온 목적은 일단은 여기 마을 둘러보고 시작을 하죠. 여관 할인 정보 좋죠. 여관 할인 언제나. 오, 뭐야? 금단의 단검. 와, 그럼 매입으로 사와야겠네요. 매입 72,000원이나 해요? 자, 마을의 이쪽 부분으로 가보죠. 하얀 숲으로 가는 길. 아, 위를 통해서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면 되네요. 자, 이곳에 만물상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땡기는 장비가 없네요. 굳이 말하자면 이거 두 개가 제일 좋은데. 이건 전매배도 있었죠. 전이의 대공은. 그리고 이 X는 뭐 그렇게 뭐 원하지 않는 스펙이네요. 방어구도 별로 그렇게 딱 좋아 보이는 건 없고요. 맷이 좋긴, 햇이 좋긴 한데, 이게 쓰는 건 사이러스가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파밍한 걸로. 자, 그럼 서브나 깨죠? 이 마을엔 세 개가 있네요. 나는 언젠가 마을을 나가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야. 하지만 집안의 빚을 갚아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젊은이의 출발, 개시. 커리 크레스트로 가래요. 커리 크레스트가 어디였지? 여기였나? 자, 커리 크레스트로 갑니다. 당신인가요? 주점의 오너. 얼마 전 우리 주점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은퇴해버렸거든. 어디 좋은 가수 없을까? 오, 이 사람을 유혹하는 건가 봐요. 자넨가 가수 지망생이라면 잠깐 노래 좀 해볼 수 있겠나? 뭐야? 노래하는 장면 스킵됐어요. 다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끝났습니다. 내가 찾고 있었던 가수다. 집에 빚이 있어서 가수가 될수 없어요. 아, 주점의 오너가 빚을 갚아주겠대요? 자, 유인의 리본이래요? 자, 여기 유인의 리본. 적과의 조율 상승이라고 합니다. 안 쓰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명 있죠? 안녕하세요. 아, 또 만났군요. 성화기사 마일즈입니다. 지난번 아버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마을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임무 중 하나죠. 부임하자마자 도둑들과 싸우게 됐습니다만, 검실력엔 자신 있었습니다만, 훈련과 실전은 완전히 달라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실력으로 안 돼요. 연습시켜주세요. 자, 뇌검장. 오. 아싸. 그리고 여기에 서브가 있죠? 나는 발명이 직업이지. 지금은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난로를 발명 중이야. 아직 재료가 갖춰지지 않아서 아직 시작품도 완성하지 못했다네. 적당한 목탄과 마가 금속 용기가 필요해. 세 가지 점에서 완성인데 말이야. 이거 제가 다 훔쳐놨습니다. 오, 스토리 확인. 프림로제, 왼팔에 문신을 한 남자의 족적을 쫓아 스틸 스노우에 도착한 프림로제. 단서를 얻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는데. 지난 줄거리, 프림로제는 길을 떠났다. 과거에 아버지를 죽인 까마귀 문신을 한세 명의 남자들. 그 중의 한 명, 왼팔에 문신을 한 남자의 발자국을 따라. 지배인 헬 게니시에게 한 장의 지도를 빼앗은 프림로제. 왼팔이 남자가 남긴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보아하니 이 근처인 듯하다. 이리하여 스틸 스노우에 도착했는데. 왼팔의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주점이지. 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저러고 다니면 시선이 안 끌릴 수가 없죠? 쓸만한 얘긴 못 들었네. 프림로제님? 아, 프림로제가 귀족이었죠, 생각해보니까. 프림로제 아가씨? 아리아나라고 합니다. 신녀로 일했던 아리아나라고 해요. 프림로제사마. 왜 여기 왔어요? 이 지도가 단서인데 말이야. 아, 장소를 바꿔서 그 문신 남자에 대해 알려주겠대요, 시녀가. 이 마을엔 비밀이 있어요. 암흑가에 운영하는 주점이 있죠. 이게 그 지도란 거지? 네, 그 지도에는 집합 장소가 나와 있어요.
비밀 주점으로 가는 마차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아, 주점의 위치는 숨겨져 있어요. 마차를 타지 않으면 갈수 없죠. 왼팔에 까마귀 문신한 남자를 만나야 돼. 아, 비밀 주점 집에 있는 까마귀 문신이 있었대요? 준비가 되면 오세요. 마차에서 기다리죠. 오, 잘 만들었는데요? 자, 이곳이 비밀 주점인가 봐요. 흑요관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을 빠져나가면 아무에게 들키지 않고 지배인의 방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이곳이 흑요관인데 저는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동굴로 가라고 합니다. 이 동굴로 가면 되나 봅니다. 21레벨. 자, 여기가 흑요관인가 봐요. 프림로제. 아, 기억하고 있네요. 에제라트가의 아가씨인가. 기억력이 엄청 좋네요. 까마귀의 왼팔을 맡은 자. 오. 오. 조사. 체력 3만. 적당하네요. 자, 번개. 오. 한번 더. 잡았습니다. 별로 전용템 같은 건안 줘요. 너희 고향 로블코트로 가라. 진실이 있다. 알 각오가 있다면. 이리하여 프림로제는 스틸스노우를 뒤로 했다. 남은 것은 오른팔의 남자와 목덜미의 남자 2명. 왼팔의 남자가 최후의 순간 말했던 그녀의 고향 노블코트에 진실이 있다는 말은 플랜랜드 지방 노블코트로 프림로제의 여행은 계속된다. 자, 노블코트에 프림로제 3장이 있고요. 40레벨째네요. 오, 3장은 레벨 차이가 20레벨 차이 나요, 거의. 하니트랑 아펜 두개 남았네요. 하니트가 있는 대로 가죠. 스톤 가드.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가겠습니다. 리플타이드에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스톤가드로.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트레사 부모님이 좋은 거 팔았잖아요. 사갈까요? 짐승의 스카프. 희귀한 돌. 16,500원. 자, 스톤 가드로 왔습니다.